알미이다. 포르투갈의 초대 인도 총독, 탐험가. 리스본 출생. 군인으로 무어인에 대한 국토 회복 운동에 참가하였다. 1505년 포르투갈 왕 마누엘 1세의 명으로 총독이 되어 21척의 강력한 함대를 이끌고 인도로 파견, 남부의 코친을 본거지로 하여 몸바사를 점령하고 고아 근처에 요새를 구축하였다. 1508년 이집트와 인도양의 주권에 대한 협약 중에 아들 로렌소가 살해되자 이듬해 이집트의 인도함대를 전멸시켰다. 이듬해 총독의 지위를 물려주고 귀국 도중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에서 코이코이족과의 전투에서 죽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리투케. 러시아의 탐험가, 지리학자. 1812년 해군에 입대하였으며 1817에서 1819년 항해가 부임골로 본인이 주도한 세계 일주 항해에 참여하였다. 1821에서 1824년 여름철을 이용하여 북극의 노바야 젬야군도 서해안과 바렌츠해를 탐험, 지도를 제작하였으며 1826에서 1829년에는 과학적인 탐험을 위해 재차 세계 일주를 하였다. 1845년 러시아 지리학회를 창립. 1850에서 1857년을 지휘한 전기관 학회장을 맡았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